싹 하는 게 결국에는 아쉽지만 밥만 먹고 나왔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오늘도 중식당을 찾아가는 우공이산. 안녕하세요, 수라입니다. 네, 아, 오늘은 그 뒤에 보시다시피 차이나타운에 와 있습니다. 뭐 우공이산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사천왕편에 이제 차이나타운의 씬이 있어요. 오늘 먹어볼 메뉴는 어저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선 두 개는 확정인데 하나는 동파육이 그 다음에 요거랑 잘 어울릴 만한 걸로 사천짜장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, 저기 그 멘보샤를 먹을까 해요. 세 종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가게하고 이제 차별점은, 예, 빵이 다른 데는 조금 이제 간편하고 효율성 위해서 그 식빵을 이용해요. 그러니까 맞는 식빵, 무조건 그냥 사다 쓰는 식빵 말고 적당히 이제 거기에 맞춰진 식빵을 그 주문해 가지고 이제 받아 쓰는 편인데, 하는 데 많진 않아요. 근데 여기는 그 만토우라고 소 없는 그 중국식 빵이 있어요. 밀가루 한 거 그거 잘라서 만든 거라서 확실히 그 씹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. 특히 좀 식었을 때 더 바삭바삭해요. 바삭바삭 하는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좋았는데, 이 가게 이제 씬에서는 좀 이제 추천 메뉴라서 먹어보기도 싶었고 해서 이제 먹었는데, 맛은 있습니다. 확실히 맛은 있는데 여기가 조금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만토우라 그런지 기름을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먹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기름 맛은 있는데 그 기름이 많이 그 빵에 들어간 것 때문에 조금 느끼해요. 나중에 처음엔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느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거부감이 조금 생겨요. 기름 때문에.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멘보샤는 밥만 먹고 땡쳤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름기는 모르겠어요. 그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나 모르겠네. 어차피 이 멘보샤는 그 빵에 기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좀 아쉽습니다. 우선 제일 큰 문제였던 거는 동파육이 이제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동파육을 못 먹게 됐는데, 그 메뉴판에는 그런 게 써있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이거를 그냥 먹을까 1인분 추가시켜서 먹을까 어제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먹자, 다른 거 또 추가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, 이게 가보니까 하루 전에 예약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못 먹고 대신 오령해삼으로 대체를 했습니다. 오령해삼은 그 메뉴판의 기준으로 추천 메뉴라서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오령해삼 한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여기 게 제일 낫던 것 같아요. 여기 짱입니다. 먹었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. 다른 데는 이게 이제 튀김옷이 많이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튀김옷이 한 겹 싸고 그 안에 해삼 껍질 이제 그게 또 하나 돼 있고 그리고 새우 간 거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, 여기는 튀김옷이 그렇게 이렇게 두껍지 않고 먹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안에 새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야, 여태까지 먹어본 오령해삼 중에서는 최고입니다.
가격도 적당해요. 그 정도면 해삼 요리치고 오령해삼 대체로 그 정도 하는 편인데 55,000원 정도 합니다. 가격도 좋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오령해삼 기준으로 하얀 짜장을 시켰어요. 근데 하얀 짜장이 저는 우리 기존에 먹는 그런 짜장면 소스가 이제 하얗거나 뭐 진짜 하얗진 않죠. 조금 이제 하얀 기가 있는 그런 짜장, 그런 이제 색깔만 바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달라요. 달라요.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뭐랄까 조금 건더기 같은 게 많이 올라와 있고, 그리고 그냥 면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그거랑 비볐을 때 잘 안 비벼지긴 해요, 처음엔. 왜냐면 물기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걸 비비다 보면 이게 비볐는지 안 비볐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비벼져요. 이 좀 그냥 이게 비빈 건가? 다 비벼진 건가? 막 이러는데 먹어보면 알아요. 먹어보면 비벼진 거예요, 그게. 양념이 은근히 그 간에 맞춰져요, 면에. 그래서 면이 하얘니까 하얀 짜장이 되는 거야, 그게. 이야, 신기해. 근데 맛도 있어요.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, 야, 이것도 새로운 그 맛의 신비를 찾았구나.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아무튼, 오랜만에 이제 또 찾아뵙고요. 이제, 차이나타운, 2019년 1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라였습니다. 다음 달에 뵐게요. 바이. Oh.